쭈키팜 드림. 안녕하세요, 쭈키팜입니다. 쭈키팜.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2월 27일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진행되는 칠성 레이드 최강의 피카츄를 잡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8대야 지방에 입국하지 못한 전세대의 스타팅 포켓몬들만 칠성 레이드로 풀리다가 갑자기 웬 피카츄 칠성 레이드냐 하실 텐데요. 1996년 2월 27일은 포켓몬스터 레드 앤 그린이 처음 발매된 날입니다. 이 날을 포켓몬 데이라고 해서 기념하는데요. 이 포켓몬 데이 기념에 맞춰서 나온 칠성 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스타팅 레이드들과는 달리 2주에 걸쳐서 진행되지 않고 딱 이번 주에만 진행되는 특별 칠성 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칠성 레이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스타팅 포켓몬들이 나올 것 같고 이번에만 특별히 포켓몬 데이 기념으로 피카츄가 칠성 레이드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칠성 피카츄 레이드는 물 테라스탈 타입이지만 피레침이라는 전기 기술을 무효화하는 특성 때문에 전기 타입 기술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킬 스왑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면 이 피레침 특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타입 스킬로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합니다. 칠성 피카츄 레이드를 솔풀로 클리어하고 싶지만 굳이 피카츄 레이드를 위해서 새로운 포켓몬을 키울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기존에 키워져 있던 야도란의 스킬 수환만 추가해서 피레침 특성을 없앤 다음 철벽과 나쁜 음모로 스택을 쌓아서 어시스트 파워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피카츄의 특수 내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키워진 야도란의 스킬 수환만 추가한다면 충분히 솔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카츄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킬은 첫 턴에 비바라기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깔고 번개나 파도타기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개는 고위력기인 대신에 명중률이 낮은데 비바라기로 인해서 필중기가 되고 파도타기는 물테라스탈 타입이기 때문에 자속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츄의 대표적인 스킬인 아이언 테일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까다로운 스킬은 바로 이 번개와 파도타기일 텐데 풀타입 포켓몬을 사용하면 이 전기타입과 물타입을 모두 반감할 수가 있습니다. 라란티스를 채용하면 칼춤 이후 리프 블레이드로 손쉽게 피카츄를 솔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티 플레이인 경우는 훨씬 쉽습니다. 스킬 스왑으로 피레침만 없애준다면 미라이돈의 라이트닝 드라이브로 충분히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미라이돈 한 마리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칠성 레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월 27일 이번 포켓몬 데이 때 포켓몬 프레젠트가 밤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켓몬 홈 연동과 DLC 등 다양한 정보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2월 27일 밤 11시 쭈키팜 채널에서 다 함께 시청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DLC 관련 유출 떡밥들에 대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쭈키팜 드림!